신학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자취방을 알아보는 대학생들을 노린 이른바 원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으로 봐선 멀쩡한 방에 가보면 실제로는 미끼용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에 원룸을 구한 대학생 윤영한 씨.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방을 빨리 구하고 싶었지만 2주 동안 방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앱에 등록된 원룸 대부분이 허위거나 미끼용 매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구하는 어플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갔는데 뭐 사진과는 전혀 다른 매물이 있거나 그 매물이 없어서 비슷한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전혀 다른 매물이었고요. 최근 이처럼 부동산 중개 앱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대학가의 한 원룸을 확인해봤습니다. 사진에 등록된 방과는 전혀 다른 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원룸이 허위 매물이라고 밝힙니다. 실제 가격의 교황들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앱에 등록된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허위 매물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허위 매물이라는 게 사실 고객님들 속이는 건데 안 좋은 건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허위 매물들로 다 전화가 가요. 어쩔 수 없. 하지만 이 같은 허위 매물 등록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위 매물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사실도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정보는 정보 활용 정도로만. 판치는 허위 매물 탓에 더 싸고 괜찮은 곳을 찾으려는 대학생 원룸족들은 보다 많은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